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 패싱인가, 충북도의 재량권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대 민광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이두영 원장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자치경찰제 논란을 두고 이제 두 분 그 토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두 분이 뭐 토론을 하기보다는 이제 같이 이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자치경찰제가 원만하게 우리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되려면 어떤 게 보완이 되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이제 서로 이제 심도 있게 대화하는 이런 시간이 이제 되는 걸로. 네, 네, 뭐 이렇게 또 싸우지는 마시고요. 네. 네. 자, 그 먼저 토론에 앞서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저 민 회장님께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자치경찰은 사실 그동안 국가경찰에서 경찰 사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 치안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신 부분들이 많고 해서, 중요한 범죄는 국가경찰이, 좀 중요하지 않은 그 일반 치안 행정은 자치경찰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사무를 분장시켜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경찰 인사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경찰 인사권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경찰청에서 일부 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도지사님 밑에 있는 그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인사권과 감찰권 등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원화가 좀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이제 쟁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네. 법은 그 일원화인데, 네, 실제로 그 모델 안으로 들어와 보면 이원화 모델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예.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의 입법 예고가 종료됐고, 충북도의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와 우리 경찰의 입장차, 지역경찰의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자, 어떠한 부분에서 입장차가 있는 것인지 이번엔 이두영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하나는 이제 그 자치경찰 사무를 이제 결정하는, 변경하는 데 있어서 경찰청 표준조례안에는 경찰청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청도의 경우에는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이 입법 예고를 했죠. 그런데 충청도 입장에서는 이 표준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강제사항이 없어요. 네네네. 조례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경찰청이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고 이것을 강제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경찰 사무 공무원에 대한 이 처우, 복지수당 이런 문제, 지원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충청도는 위원회 소속 이 공무원들만 이제 지원하도록 하는 그 내용을 갖고 있고, 네네. 경찰청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충청도는 자치경찰을 하지만 도 소속이 아니다 이거죠. 아. 경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위원회 사무만 담당하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경찰청 표준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전체 이 범위를 이제 그 넓혀놓는 이런 거죠. 이제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충청도 입장은 도 소속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또 이게 지방자치에 그 관련된 조항에도 침해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민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 현재 그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고 출동하는 게 보통 지금 112에 접수되는 게 57종의 그 경찰 사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에 그 자치경찰 사무를 넣으면 한 130여 종으로 늘어납니다. 가장 뭐냐면 무슨 뭐 그
무등록 오토바이가 있다. 네. 라든가. 그다음에 이 무등록 오토바이 같은 지자체 그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불법 체류자가 있다. 그다음에 뭐 노숙자가 있다. 네. 근데 현재는 저희들이 그 조례 안에 없어서 그 공동 대응을 하는 취지로 그렇죠. 출동을 합니다. 네, 네. 예. 왜냐하면 야간에는 그 경찰관하고 119만 사실은 그 지역 치안을 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이제 이런 사무 범위를 그 자치경찰 사무를 할 때 그 당연히 들어야 한다라는 네. 강제 조항을 아마 그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보낸 것 같고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에서는 들을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이야기해서 아마 그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16조 표준조례안 14조인데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그 충북도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보면 그 사무직 소속 공무원만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마 위원회 사무직 소속 공무원이 27명 중에 경찰관이 10명 정도 들어가는 거 전후로도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17개 시도에서 같은 그 생각을 가지시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복지라든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안을 내놨고요. 충북이 내놓은 조례안을 예를 들겠습니다. 네. 현재 충북이 내놓은 조례안대로 하면 10명 정도 지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에서 내놓은 조례안대로 하면 충북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 2,500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충북은 단소조항을 달았습니다. 10명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이런 거라면 정말로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조항을 삭제를 하고 나중에 도에서 그 행안부라든가 기재부 쪽에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시면 저희들은 사실은 입장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쟁점적으로 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면요. 네. 결국 그 자치경찰 사무 범위에 대해서 경찰 측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와 충북도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요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차이의 법적으로의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민 회장님은 요 차이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저희들은 그동안 그 사실은 경찰 사무 이외에 네. 무분별하게 경찰관들이 처리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네. 그동안. 그런데 지금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지휘관이 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무 범위는 확장될 수 있고 축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 과정을 거쳐서 도지사님이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또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업은 10년 전에 해보니까 타당하지 않더라 라고 했을 때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사실 이제 이 자치경찰제 문제는 그 중앙과 지방과의 그 싸움이지 그렇죠.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지방 내에서 구성 간의 그 다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사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과 예산이 또 다 포함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자치경찰제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논의되고 추진돼 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벌써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처음부터 논의한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원화 모델로 이게 이제 그 법이 통과된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개의 조직이라고 봐야죠. 국가경찰이 있고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자치경찰위원회 이 세 개의 조직이 있는 거예요. 수사본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은 다 국가경찰 소속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무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조례라는 것은 지역의 자율에 의해서 결정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경찰청에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 자체가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다, 들어야 된다는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 조항이고 그렇죠.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영을 했다라고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일이 늘어나는 거죠. 사무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사람이 있어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 지자체의 그 부담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충청도의 입장은 그런 거죠. 이게 자치경찰 제대로 해달라. 충청도 소속으로 자치경찰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충청도가 그것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경찰청에 의한 어쨌든 강요에 의해서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사무에 대해서 물론 들을 수 있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뭐 꼭 강제 사항으로 하지 않아도 도하고 그 이 경찰청은 실무 협의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부분의 권한과 역할을 또 다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충분히 협의하고 서로 협치를 이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 쟁점은 이제 예산, 사실 복지 부분이죠. 그 충북도에서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 공무원들에게만 복지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이고 우리 지역 경찰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소의 공무원 전체로 수정을 해달라. 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죠? 맞죠? 그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부터 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는 이제 충청도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죠.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러 나왔는데 어차피 이제 이게 경찰 쪽하고 충청도하고 서로 그렇죠. 그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제 도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게 됐는데 이 도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데 그런 겁니다. 사실은 자치경찰 사무가 지금 늘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냥 그대로 현재 그 국가 경찰로 일원화돼 있는 이런 좀 상황이죠. 이제 네. 그래서 시행은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국가가 이제 이 지자체에다가 어쨌든 그 기관 운영에 대한 이런 부담들을 할 수 없도록 이제 이 지방자치법 122조에 지금 네.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가 그러니까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이러면 사실은 인원이 엄청 많거든요. 예산도 뭐 충청도가 추산하는 예산으로 보면 한 44억 정도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것이 그 한번 시작이 되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뭐 그런 좀 상황인데 이것이 자치경찰이 이원화돼서 충청북도의 그 사무가 되고. 충청북도가 그 이 충청북도 소속의 공무원으로 된다라고 할 때는 뭐 당연히 예산을 부담해서 형평에 의해서 기존의 충청북도 공무원의 그 가치 저는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 이게 이제 충청북도의 입장이고 제가 봐도 이제 그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충청북도나 저희 시민단체는 자치경찰을 아예 이원화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충청북도 소속의 공무원으로 자치경찰을 하자. 이원화하면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원장님 네. 입장은 어떠시죠?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업무가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지금 국가경찰이 그동안 하던 걸 자치경찰이 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업무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출동을 해서 협업을 하는 부분하고 조례에 이 항목들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교통 단속을 하다가 그 또 운전자랑 시비가 돼서 2억 7천만 원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고요. 또 폭력 사건에서 또 가서 그 진압하다가 그 허리가 다쳐서 뭐 3주 진단 끊어서 5천만 원 현장 경찰관이 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상당하게 그 경찰관, 현장 경찰관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여기에 보시면 시도 그 경찰위원회 감사, 감찰, 징계, 임용, 평가 이런 항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실제로 그 중요한 사건에 출동해야 될 경찰관들이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도 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도 시간을 많이 좀 소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 그 또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예산, 도의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만약에 그 충청북도처럼 다른 그 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충북 경찰관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네. 표에서 보시지만 지금 조례안에서 네. 지금 17군데 중에서 충북과 광주만 유독 그 사무 그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사무하는 공무원 10명에게만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요. 거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충북만 또 따로.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대입을 하면 한 명도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자치경찰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겠냐. 그러면 충북의 자치경찰이 발전할 것인가. 예산도 복지도 지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치경찰은 안 간다고 할 거 아닙니까. 다 기피하는 부서가 되고 그러면 실제로 지구대 파출소에는 정말 여기 그 충북에서 저같이 이렇게 55년씩 살고 계급 진급모단 우리 경찰관들만 남아있고 나머지 우리 그 도민들이 생각하는 엘리트들은 다 도경찰청, 경찰청 본청 이런 데 가서 근무를 하지 누가 밤에 제가 밤에 그 한 달에 10번 평균 야간 근무를 합니다. 네네. 근데 아시지만 야간에는 주치자가 90%입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 대해서 90% 이상은 술을 마신 사람들하고 시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충북에서 마치 경찰이 자치경찰을 원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경찰도 자치경찰을 반대를 했습니다. 네. 국가직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왜 자치경찰을 해야만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치경찰을 충북에서 얼만큼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법 이미 그 저희 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그 법이 마음에 안 드니 우리를 그 현장 직원들을 볼모로 삼아서 이 법을 바꾸겠다 이런 취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뭐 또 예, 말씀드리면 예, 예. 그 사실 이 자치경찰제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자치경찰제를 요구해온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치경찰이 아니다. 네. 무늬만 자치경찰이고 이번의 경우도 이제 조례 가지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좀 중앙정부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가 이 문제들을 원래에 논의되고 추진된 하던 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갔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일원화 모델로 만들어갖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발생을 시켜놓은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을 지금 충청도 지방하고 지금 충북경찰하고 싸움을 붙여놓은 그런 꼬리에 있는 거죠. 예. 이제 현재.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회나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또 시민단체도 이 자치경찰제를 다시 그 이원화 모델로 다시 법을 바꿔라. 재논의 네, 그렇게 지금 요구를 네.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 제가 한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네, 네. 저는 경찰의 일선 경찰분들이 그 어렵고 힘들고 한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은 함께 할 겁니다. 이제. 네,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치경찰이 아닌 제대로 그러니까 무리만 자치경찰을 해놓고 이걸 가지고 지역에다 자꾸 지방에다 부담시키는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시종 지사의 경우에는 뭐 이게 정치적인 얘기지만 이시종 지사는 이미 3선입니다. 네네. 그래서 더 이상 선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그런 네네. 입장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중앙하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좀 지키고 자치경찰을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는 뭐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저도 근본적으로는 다른 시도지사들의 경우에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달리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지켜볼 때는 어떻게 보면 경찰청과 중앙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그 조례 있잖아요. 표준 조례안 네.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어쨌든 강요하는 이런 형태랍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시종 지사 입장에서는 또는 충청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쾌한 것이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전대 뭐 지방자치에 뭐 크게 침해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네. 민회장님 뭐 추가. 네. 우리 그 원장님께서 이원화 모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이미 그 법은 변형된 일원화 모델로 이미 통과가 됐고 네. 만약에 이 법이
정말로 그 도지사님들이 원치 않는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안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찬성입니다. 네네. 현 자치경찰 모델에서 앞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한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은 따라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과연 그러면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이원화 모델은 장점이 많은 것인가? 2006년도부터 시행했는데 15년 동안 제주도는 치안 성과 내부 만족도에서 전국 15등 이상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계속 그 꼴찌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그 전국적으로 이원화 모델을 했을 때 2만 명이 증원되고 4조 6천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해서 지금 변형 일원화를 갖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현 그 일원화 모델대로 간다고 하면 저는 그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훨씬 더 좀 투명한 자치경찰제가 되지 않을까, 국민들한테 좀 더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족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모델이 그 도지사님들이 원치 않는 모델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현장 경찰관을 발목을 잡고 마치 그 경찰청과 도가 그 부딪히는 양상으로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 두 가지 예, 제가 예, 말씀드릴 게 하나는요. 예. 과정에서 참 제가 볼 땐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겁니다. 네네네. 충청북도가.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의견을 제시하게 그렇죠. 예. 돼 있어요. 예. 의견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청이 내려보낸 표준 조례안 이거대로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집단행동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정신에 안 맞는 겁니다. 아, 예. 자치경찰제 취지와 목적에도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의견 제시하고 조례개측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될 것이고 도의회에서 또 심의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반영하는 이런 절차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네.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제주 자치경찰제는 이건 완전한 그 자치경찰이 아닙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국가 그 이 경찰 사무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이 자치경찰 사무 몽땅 다 이 지방으로 넘기는 이게 이제 이원화 모델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갔어야 이제 맞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결국 중앙정부가 저는 의지가 없다. 원래 자치경찰은 중앙정부 공약입니다. 대통령 공약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원화 모델로 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가 이제 사실은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자치경찰로서의 그 이상적인 그런 모델들을 좀 내놓고 뭐 그동안 막 논의도 하고 추진도 해왔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일원화에서 이원화로 바뀌면서 예산 반영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뭐 서로 간에 입장차가 나오고 또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제 지시하는 식으로 경찰청에서는 또 오고 도에서는 예산도 없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 충분 예산 뻔한데 뭐 이런 식의 문제 있고 또 지역 경찰에서는 우리가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사무 경찰 일을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충북형 자치경찰체가 잘못하면 졸속으로 이어지면 그게 결국 도민들한테 이 피해가 있게 되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그 이두영 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방자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권한과 네. 그 역할들을 좀 주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 서로 경쟁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서로. 그러니까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자치경찰 사무를 발굴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형 그 이 자치경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그 협치를 이렇게 우리가 이뤄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사실 뭐 유감스럽게도 조례 제정을 놓고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네. 이런 모양새가 있다 보니까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범 그 실시를 해서 7월 1일부터 이제 본격 좀 시행할 네. 그런 예정인데 다른 지역보다 뭐 그 우리 지역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죠. 이제 특히 네. 이제 자치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 생활 안전 그리고 교통 경비 예. 이 주민들이 도민들이 살아가는 네. 데 있어서 가장 좀 밀접한 그렇죠. 그런 그 이 자치 경찰 사무거든요. 예. 이 문제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국가 경찰로서 이렇게 해올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도, 충청도를 하고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이렇게 협업이 잘 안 됐어요, 사실은. 하다못해 신호등 하나 바꾸는 문제도 그렇죠. 경찰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치가 잘 안 된 측면들이 있는데, 이 자치경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성과들을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은 저는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저 민회장님 의견은 어떠시죠? 그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자치경찰을 그 처음에 시행을 할 때 하기 전에 그 인원을 증원이 한 2만 명 정도 되고 4조 6천억의 그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그 충북 같은 경우는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마이너스 52명입니다. 네. 자치경찰을 한다고 하는데 사무직 직원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현장 경찰관들은 순찰차를 탈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같이 그 충북도와 우리 경찰청에서 합동으로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요구를 해야 되고요. 또한 그 예산 부분도 타시도보다 충청도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강원도는 사실은 충청도보다 더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그 강원도 도지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6억을 그 복지 예산으로다가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러면서 사실은 그 현장 경찰관들이 조금 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아, 좀 내일같이 내 부모님 일처럼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지난번에도 24시간 그 공동대응팀을 운영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아동학대, 뭐 성폭력, 그다음에 현재 그 가정폭력 이런 것도 그 충북의 해바라기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그 아동학대 전문관도 24시간 대응을 하면 현장 경찰관이 출동을 해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바로 그 해바라기 센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전문가, 그 다음에 의료진이 있지 않습니까? 충북의료원. 여기에서 1차 하고, 그 다음에 수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여청 수사팀에서 이렇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지자체와 경찰의 공동 대응팀을 만들어주면 앞으로 이 국민들이 느끼는 치안 서비스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충북의 자치경찰도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준비했던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30분 이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아무쪼록 그 자치경찰제 도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또 지역 설정의 실정에 맞는 그런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잘 마무리돼서 지역 주민들이 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또 가장 모범적인 충북의 자치경찰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자치경찰제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